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시력 건강과 당뇨 감염 치료의 특효를 보인 개망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망초는 두해살이 굽화과로 초여름부터 흰색 꽃이 피기 시작을 해 늦가을까지 꽃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꽃은 계란후라이를 연상케 해서 계란꽃이라고 흔히들 예칭하기도 하며 풍년초와 망초 구름국화라 부르기도 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고 근력 초지에 가면 지천으로 널려 있어 약재로 쉽게 구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흔한 식물이지만 약성은 아주 우수하고 봄에는 어린 순을 나물이나 고기국에 넣어 먹을 수가 있으며 여름에는 꽃차를 활용해서 차로 달여 먹기도 합니다. 특히 잎과 줄기를 믹서기로 갈아서 생즙을 내어 우유와 혼합해서 마시면 해독작용으로 체내 유해한 독소를 제거할 수가 있고 소화불량과 변비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개망초 성질은 차거나 평이한 편으로 약간 쓴맛이 나며 특별한 독성작용은 없습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퀘르세틴과 플라보노이드, 아미노산, 글루크론이드, 암옥종의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망초 논문 실험에서는 글루코스와 폴리페놀 성분이 강혈당 작용으로 혈당을 내리는 효능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용성 혈당 강화 성분이 확인이 되어 혈당이 높은 당뇨 환자들의 혈당을 조절하고 공복혈당 및 당화혈색소 정상 수치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잎과 줄기를 채취해서 달여 먹으면 당뇨합병증을 막을 수가 있고 말초 순환장애로 인해 망막이 손상되거나 당뇨망막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당뇨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가 되고 인슐린이 생산되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 개망초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망초는 국내 3대 실명질환으로 꼽히는 황반변성과 백내장, 녹내장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 백내장은 50대부터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눈 속의 수정체가 어떤 원인에 의해 부옇게 혼탁해지거나 눈앞이 캄캄해지는 시력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황반변성은 눈 안쪽의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부에서 변화가 생기는 질환인데 이때는 여름에 꽃을 채취해 달여 드시면 됩니다. 개망초 꽃에는 실험을 통해 시력에 좋은 폴리페놀 성분이 블루베리보다 함량이 2배나 많이 들어있음이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대 실명질환을 예방하는데 매우 좋고 더불어 결막염과 눈충혈 등의 시력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망초는 임상시험을 통해서 급성전염성 간염의 특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염은 간에 생긴 염증성 질환으로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생기는 병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에 의한 알코올성 간염과 약재에 의한 약물성 간염, 자기면역에 의한 자기면역성 간염 증상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임상시험을 통해 급성 간염 환자 3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에서 치유가 22명, 현저한 효과가 1명, 호전이 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치유 기간은 43일이었고, 황달회복 기간 및 아미노기 전인효소가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의 기간은 2주일 전후였습니다. 이 치료 정제치료 10명의 환자에서는 1명을 제외한 치유가 6명, 호전이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황달 회복 기간은 평균 19일이며 아미노기 전인효소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데는 20일이 걸렸습니다. 급성간염과 황달 치료 방법에는 개망초 80g을 물 300ml로 달여서 매일 2번 복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2주일을 1치료 기간으로 하고 2치료 기간 이상 연속 복용하면 됩니다. 또는 개망초 20g에 물을 넣고 달여서 고약을 만들어 인진가루 10g을 넣고 고르게 섞은 다음 응고시켜 만든 정제를 매일 3회로 나누어 복용하면 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죽상경화증, 그리고 생체내로 변변이 퍼져서 생긴 만성염증 등의 억제효과가 있음이 실험을 통해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죽상경화증은 동맥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을 함유한 혈관 안에서 피세포가 증식되고 혈관벽이 좁아짐으로써 혈류장애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런 경우에 개망초 추출물이 유효하게 작용되었습니다. 개망초에 함유된 퀘르세틴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뇌신경을 자극해 머리를 맑게 하고 중풍이나 치매 등의 혈관성 뇌질환 치료에도 유효함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초를 달여서 먹으면 지혈작용이 좋아서 혈뇨 증상으로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소변출혈을 멈출 수가 있고 신장기능 강화에 좋습니다. 또한 인체 조직 손상으로 인한 염증과 암으로 인해 출혈이 심하게 흐르는 증상을 그칠 수가 있습니다. 개망초 추출물에 대한 수렴효과를 측정한 결과에서는 80% 이상의 우수한 수렴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혈관을 수축시켜 세포 및 림프의 간격을 폐색함으로써 점액의 분비와 백혈구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피부염증을 제거하는 수련약으로 쓸 수가 있으며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개망초 에센셜 오일은 보톡스 대체제로서 의약품과 화장품화로 글로벌 코스메디컬 산업과 시장에 의미 있는 파장이 예상된다는 연구팀 실험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센셜 오일은 체내 신경세포와 단백질 생성을 근본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우수한 피부 노화와 주름 개선, 천연 미백 소재로서 이용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망초는 봄부터 가을 사이에 잎이나 모든 전초를 채취해서 그늘에 잘 말린 다음에 5에서 10g 정도를 500cc 뜨거운 물에 달여 복용하시면 됩니다. 개망초는 특별한 독성 물질이 없고 성질이 평하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냉증이 있는 사람들은 간혹 설사를 할 수도 있으니 이런 분들은 소량씩 복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망초는 잔털이 많아 털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